먼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엿보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곧 서명을 하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예. 3월 14일 이전에 서명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 상원 통과가 된 거죠. 이 부분이 또 하원으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한 후에 결정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221석이고요. 공화당이 211석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3월 14일.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월 14일 이전까지는 시장에 엄청난 급락은 없다. 예, 박스권으로 해서 예. 그럴싸하게 잘 흘러갈 것이다. 현재가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여기에서 이러한 그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초대형 부양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장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은 3월 16일인가요? 16일인가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용어를 제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 연준 블랙아웃이라는 아웃 기간이라는 단어를 좀 접하게 됐는데, 네. 3월 6일, 예, 3월 6일부터 지금 중순까지는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연준 발언이 금지, 예, 글로벌 상승, 글로벌 금리 상승, 공포 지속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플로우가 되고 있는데, 입을 닫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이제 얘기 못 하는 거죠. 왜 블랙아웃이라고 그럴까? 입을 지퍼로 잠그는 거거든요. 회의 예. 전에는 영향을 미치니까 어디 세미나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 예. 예. 입을 닫는 건데 왜 블랙아웃이라고 그럴까?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게, 저도 좀 말씀하시는 거. 궁금하더라고요. 왜 블랙아웃 기간 동안 경기감을 키울 것이다, 우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기사 플로우가 항상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아, 사용하는 것 이게 같아요. 무대, 예. 연극에서 우리가 암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전. 아, 무대에서 네. 이제 다음 마곡으로 이제 컴컴해지고, 그죠? 쫙 오르는 것처럼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러니까 확 가려, 그죠? 어찌할 그동안, 바를 모르고, 막 아니, 이렇게,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지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의미네, 아, 블랙아웃이.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불안하다,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항상 시장의 급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급락이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냐 하면은, 3월 한말 정도로 가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FOMC 회의를 거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약발이 좀안 먹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못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을 좀 감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가 빠르게 좀 치솟았고,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9%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FOMC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의 부양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지금은 건전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런 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그 조치가 안 나온다면은, 이 펀드멘탈, 이 버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버블을 해소하는 기업의 실적, 이런 부분이 또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개다안 나타난다면 이건 바로 버블이라는 거죠. 그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주가가 급락이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방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실물 회복이 늦어지면 주식시장에 조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강제 조정 가능성. 근데 그게 오기 전에
FOMC 회의를 기다려보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다려보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어차피 갖고 계신 종목이 뭐 좋은 종목이고 어떤 뭐 시기상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를 하시고요. 다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들 반복을 했죠.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있었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렵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살 기미가 안 보이나요? 외국은 주식을 팔고 네. 또 국내에서 채권을 샀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으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식이 약세일 때는 좋은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이 좀 뭐 빠지고 있으니까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라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측면에서 제가 한번 또 몇 개를 또 모아 봤는데요. 한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실물 회복이 늦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행지수, 뭐 선행지수, 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동행과 선행지수가 3.2포인트 격차가 나면서 결론적으로 동행지수는 8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되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잡한 내용인데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물 회복이 늦어지면은 주식시장이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안 좋은 내용은 그래서 지금 뭐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도 있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의 조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신흥국 쪽에 투자를 줄인다는 거죠. 주식을 팔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 팔고 채권 역대 최고 투자라는 개념하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스탠스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 좋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좀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코스피 매도입니다. 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입니다. 코스닥 매도입니다. 매도. 상해 종합주가지수 매도입니다. 그리고 S&P 500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이미 이제 알려진 위험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고 좀 더 버텨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얘기 조금 할게요. 긍정적인 얘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면은 금리 상승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요번에 대규모 부양책이 3월 14일 이전에 사인하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요. 올해 1월 2월 수출 증가율이 26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월 동월 대비해서 무려 60.6%가 급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진국들이 경제 정상화에 대비해서 중국산 소재, 부품, 주문을 늘렸다는 거예요. 주문을 왜 늘립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시점인가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서서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회복되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잘 버티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투자 마인드를 아우르셔야 되는 거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 업종,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계속 따라가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